안녕하세요. 더악닷컴에서 초능력 통기타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기타리스트 김종향입니다. 이번에는 튜닝기를 이용한 튜닝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로 듣고 하는 일반적인 튜닝 방법과 하모닉스 튜닝 방법은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계를 많이 이제 찾게 되는데요. 참 편리한 기계입니다. 사람 귀로 듣는 것보다 더 정확하기도 하고요. 귀로 하는 튜닝을 했다 하더라도 기계로 하면 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다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훈련 차원에서 우리가 귀로 튜닝을 해보지만 기계가 있다면 실제로 연주하거나 특히 공연 전이나 혹시 녹음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기계로 정확하게 튜닝을 해주는 게 좋긴 좋습니다. 네, 기계는 시중에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모든 기계를 가지고 다 가가지고 이건 이렇게 쓰고 저건 저렇게 쓰고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뭐 기본적인 그 인터페이스가 다 이게 동일하기 때문에 그 화면에 대한 LCD 화면과 그 램프에 대한 부분만 잘 이해를 하시고 그 이렇게 뭐 화면상에 나타난 몇 가지 그런 정보들에 대한 이해만 해주시고 나면 어떤 기계든지 이렇게 몇번 이렇게 눌러보시고 작동해 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여기 있는 키맥스에서 나온 이렇게 잭을 이용한 그냥 일반 튜닝기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자 여기 헤드에 제가 이제 이렇게 꽂아놓은 클립형 튜닝기, 뭐 진동 튜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따로 뭐잭 같은 거 꽂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클립으로 물어만 놓으면 이렇게 클립의 진동을 통해서 이렇게 튜닝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통기타 유저들한테는 이게 통기타 연주자들에게는 아무래도 진동 튜너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뭐 정확도도 뭐 이렇게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고 뭐 가격도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네, 진동 튜너를 가급적이면 권장을 해 드리는 거고 왜냐면 잭을 이렇게 꽂아서 하는 거는 이제 통기타 같은 이게 픽업이 없는 통기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픽업 장치가 돼 있는 경우는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잭을 꽂아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정확한 튜닝을 할수 있겠지만 잭이 없이 그냥 이렇게 마이크를 이용해서 튜닝하려면 주변 소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사람이 말하는 거나 어디 뭐 이렇게 차 지나가는 소리 뭐 다른 뭐 노래 소리 막 들리는 그런 소리가 있으면 다 그게 타고 마이크를 타고 들어가요. 여기 마이크라고 돼 있는데 이 마이크를 타고 소리가 들어가서 같이 막 이렇게 막 바늘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튜닝을 하기 힘들어요. 굉장히 조용한 환경에서 혼자 있다면 잭 없이 그냥 이렇게 놓고 소리로 튜닝할 수가 있겠지만 뭐 잭이 없으면 사실은 이렇게 정확한 튜닝이 어렵죠. 일반적인 환경에서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냥 튜닝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진동 튜너 이렇게 클립형 튜너는 마이크 없이 그냥 진동만으로 소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시끄러운 데 있어도 기타의 진동만으로 정확한 튜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진동 튜너가 있는 게 편하겠죠. 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진동 튜너와 그냥 일반 튜너. 이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먼저, 일단 화면이 크니까 여기 있는 일반 튜너를 가지고, 어떻게 튜닝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튜닝을 하기 전에, 개방현의 개 이름들을 좀 알아야겠죠. 자, 6번 줄부터 차례대로 우리 개방현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누르고 이렇게 치게 되는 걸 말하는데요. 지금 튜닝이 안돼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일부러 이제 맞춰보려고 틀어놨는데 6번 줄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쳤을 때 미라레 솔시 미라는 음이 나와야 돼요. 미라레 솔시 미. 근데 이렇게 한글로 이제 기계에서 표기를 해주진 않죠. 기계에서는 전부 다 알파벳으로 나옵니다. 알파벳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개 이름을 다 알파벳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미라레 솔시미는 차례대로 E, A, D, G, B, E입니다. 미는 E, 라는 A, 레는 D, 솔은 G, C는 B, 1번 줄도 6번 줄과 마찬가지로 E, 미니까 미라레 솔시미 E, A, D, G, B, E라는 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6번 줄을 쳤을 때 화면에 미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알파벳 E가 떠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파벳으로 걔 이름을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번 줄부터 차례대로 튜닝을 해볼 텐데요. 자, 이렇게 6번 줄을 쳤더니, 네, 뭐 바늘이 움직입니다. 바늘도 움직이고, 바늘이 움직이고, 자, 위에 있는 램프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 여기 봤더니 여기 바늘과 램프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글자가 하나 떠요. 뭐라고 뜹니까? 네, D샵이라고 뜨네요. D샵. 자, 6번 줄은 뭐가 돼야 된다고 했죠? E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알파벳 E. 그래서 우리가 D샵이 떴을 경우에는 E보다 반음 낮은 거기 때문에 D샵에서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감아줄게요. 감아주니까 바늘이 올라갑니다. 끝까지 다 올라갔더니 다시 저 밑으로 내려와서 글자가 바뀌었네요. E로 바뀌었죠. 네, D샵보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E. 자, 바늘이 여기 있다는 거는 지금 램프도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지금 플랫. 자, 기준. 바늘이 한가운데 녹색불이 들어오면서 바늘이 한가운데 오면은 음이 맞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E라고는 돼 있지만 지금 바늘이 밑으로 내려와 있고 왼쪽으로 내려와 있고요. 램프도 플랫 쪽에 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거는 미음보다 조금 모자라다라는 얘기입니다. 낮다는 얘기죠, 살짝. 그래서 우리가 감아줄게요. 천천히 감아주세요. 감아주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알파벳 E가 뜨고 가운데 바늘이 위치하면서 녹색 불이 들어오면 우리가 정상이 된 거죠. 네, 정확한 음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 있다. 올라가 있다면 우리가 다시 내려줘야겠죠. 내려주는데, 자, 튜닝을 할 때는 풀면서 하지 마시고 늘 감으면서 튜닝을 해야 됩니다. 줄이 팽팽하게 줄을 팽팽하게 유지한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풀면서 튜닝을 하게 되면 줄이 느슨해지는 과정이잖아요. 푸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풀면서 튜닝하지 말고요. 만약에 이렇게 줄이 내가 원하는 지금 튜닝해야 되는 음보다 높게 올라갔다. 그런 경우에는 풀어가지고 낮게 만들었다가 다시 서서히 감아주는 겁니다. 네, 바늘이 지금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네. 됐습니다. 자. 최종으로 확인해 볼게요. 소리를 없앤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봅니다. 네. 알파벳이 E가 뜨고요. 가운데 바늘이 위치하게 됐죠. 이렇게 되면은 6번 줄 개방현을 맞춘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 화면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면 돼요. 뭐 간혹 가다가 조금 이렇게 많이 저렴한 기기들은 보면 이렇게 화면이 없고 이렇게 램프로만 이루어지는 기기들도 있어요. 램프로만 이루어진 기기들. 램프로만 이루어진 기기들은 뭐 바늘 말고 그냥 그 램프가 가운데 로 오면 됩니다, 그냥. 네, 가운데 녹색 불로, 뭐, 플랫이나 샵이 아니라 가운데 녹색 불로 들어오게 되면 되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램프를 보든지,